도벽 있는 애가 같은 반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진짜. 아, 오해인 거 아니에요? 잘 알아봐야지. 남이 하는 말 듣고선 뒤로 들어서 제가 뭐, 야, 쟤 도벽 있대. 이래가지고 이제, 아, 쟤 도벽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얘기 듣기 전까지 모르는 얘기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막 거리감을 두고 그러면은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네. 예전에 제 친구가 도벽에 있어서 제 물건을 훔친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야, 아직도 학교에서 뭐 그런 거 훔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때도 진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때 뭐, 다들 눈 감으세요. 그럼 눈 감고 이제. 자, 자기가 범인이다.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자, 다눈 감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눈 뜨지 말아요.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손 들으면 손이 소리 들리잖아, 소리. 삐그덕, 이런. 아, 쟤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아, 있어요. 아, 완전 많다고? 어, 그래? 핸드폰을 훔쳐?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아니, 핸드폰이면 이게 뭐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지금. 아, 기숙사에서도 엄청 훔친다고? 와, 돈 훔치는 애들도 있어?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1개 반 1탐정 시스템으로 어떤 반엔 코난 들어가고 어떤 반엔 김전일 들어가고. 문제는 이제 훔치는 건 없어졌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게 이제 코난 주변에서 항상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렇게 할래요 말래요? 아, 원하시면 해줄게. 코난 아니면 김전일로. 김전일 쪽이 좀더 약간 이제 극악한 사고들이 많은데. 양파 땅파 코파님 왔습니다. 폐교하겠네요. 탐정이 범인이래. 아니, 원하시면 뭐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코난 특채인가요? 코난은 안 늙잖아. 거기 계속 박아놔도 돼. 괜찮아요. 지금 10년 동안 애들 초등학생인데 지금 뭐 30일 만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지겠네요. 아, 그럴 수 있겠어. 김전일도 안 늙어요. 초등학교에는 이제 코난 받고, 고등학교에는 김전일 받고, 중학교에는 누굴 박아야 되나? 그렇게 해야겠네요. 탐정학원 큐요. 아, 탐정학원 큐가 그러고 보니까 중학생이구나. 아, 좋아.